됐을 겁니다. 사실 응고딘나의 선수가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 하는 말이 잘 될 때는 아주 부드러운 컨트롤,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는 힘이 좀 부족하다잖아요. 네. 자, 횡단 일단 맥스가 한 점 많이 하고요. 응고딘나이가 5연속 공타를 기록하는 사이에 에드맥스가 조금씩 조금씩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만 21점, 어제는 7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적어도 에디맥스라는 이름값에 걸맞은 최소한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맥스 선수입니다. 자, 원뱅크 걸어치기.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적구를 외면하고 맙니다. 안 올라와도 좋은데요. 한판은 좀 더 올라왔으면 어렵지 않나요? 좀 더 올라왔으면 어렵지 않나요? 조명우 선수의 이야기가 맞겠죠. 예, 조명우 선수는 4이닝 만에 경기를 끝냈고 허정환 선수는 33이닝 걸렸으니까 두 선수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아마 조명우 선수의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조명우 선수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허정환 선수한테 형 아까 몇 이닝 끝냈다고? 저 4이닝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이어폰 빼면 안 되는 거죠? 이어폰 빼면 안 되는 거죠? 뺏겨치기로 응고딘나이 득점. 조명 선수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방송 못 나가가지고. 아니, 예. 괜찮습니다. 아, 방송 그래요? 중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예. 아니,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방송이 못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까, 도대체? 아, 농담이다, 농담. 자, 응고딘나이 선수가 5천원 만에 득점이 하나 나왔고요. 네, 이제 6점 남았죠? 네. 빗겨치기. 네, 점수 득점. 사실 에디맥 선수가 행운의 득점도 두 번 따라주고 옆으로 돌리기 찬스, 바깥으로 돌리기 찬스가 많이 왔는데 지금 실수를 몇 개나 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예. 야스퍼스와 지금 네, 야스퍼스 선수가 마르코 우리 작전 완전히 다 망했어. 우리가 먼저 쳤어야 됐어. 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네.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유럽 선수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뭐 회의와 연습을 거듭했었는데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되려 패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밖으로.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군요. 이야.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 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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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히 맞춘 건데 당당히 맞은 거죠? 자, 바깥으로 돌리기를 통해서 재수. 지금 응고딘나이 선수와 조명호 선수가 함께 또 이게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엄청 잘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작 신 선수는 재수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예. 좋다. 자, 지금 눈 옆돌리기 대회전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4연속 득점. 이제 석점을 남겨두는 응고딘나입니다. 저희 좀 요란하긴 하네요. 좀 요란하긴 해요. 아, 길게 아주. 아, 좋다. 아, 우리 조명호 선수가 추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예. 대선수로 성장할 만한 그런 자질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옆돌리기 대회전. 자, 돌아서 두 길짜리죠 이것도. 내려옵니다. 이번 공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또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 5연속 득점. 나머지 2점. 참 유럽팀은 25점 채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네. 어제는 8명 가운데 2명의 선수만 25점을 넘겼고 오늘도 지금까지 이제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2명뿐이에요. 아, 그러네요. 아시아 팀이 정말 첫째 날, 둘째 날 유럽 팀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얇게 두께만 응고딘나이의 컨트롤. 자, 정확합니다.
이제 나머지 한 점만을 남겨두게 되는 아시아 은고딘나입니다. 조명호 선수. 네. 네. 저기 내일 허정환 선수 오늘 33이닝 친 거 보니까 네. 허정환 선수 말고 제가 대신 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아 그러면은 더 치지 않았어. 그러면 아시아 팀이 질 것 같아요? 그러면 33이닝보다 더 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어. 네? 조명호 선수의 솔직한 코멘트 고맙습니다. 33이닝 치셨다고 네. 내일은 자 3뱅크 샷 치시겠대요. 들어갔어. 오늘도 왕입니다. 은고딘나이 선수. 350점에 와. 먼저 도착하는 아시아 팀 은고딘나이 오늘도 엄청난 득점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지금 도대체 와 이 아시아 팀의 이 기세를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유럽 팀이 정말 아. 유럽 선수들은 사실 그동안 개인전에서 항상 이런 강자의 위치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잘 네. 겪어본 적이 없는 선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